간만에 집 밖으로 나온 개정 부부. 아휴 춥다. 저 앞에서 구경 한번 해보자. 상콤하게 웃으시네. 딴 여자 웃음 소리 뭐 지금 뭐 상콤해? 상콤하다고? 킹갓 제일 예쁜 아내랑 온천 여행. 오늘은 또 메주미를 맡겨놓고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을 왔습니다. 이야 얘 진짜 얼마만에 둘이 오는 여행인지도 잘 모를 지경이네요. 뒤에 있는 큰 건물이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. 왜 메조미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여기가 키드들이 안 된대요. 메조미는 장모님이 잠시 하루만 봐주신다 그래가지고 맡기고 왔고 오늘은 이제 김아내랑 저 둘이서만 야무지게 맛있는 밥을 먹고 한 잔도 쭉 하고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보겠습니다. 가! 즐겨봅시다. 간만에 둘이 놀 생각에 신이 날 대로 났네요. 곧장 후론트에 진입해 열쇠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객실 언박싱을 진행해 주려는데 편백이나 먼저 냄새가 사우나인데 여기 거의? 객실 밖에서부터 편백향이 진동을 하더라고요. 편백향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분위기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았습니다. 늘 객실 첫 입성은 설레는 일이죠. 이야 야 이거는 굉장한데요? 숙소 첫인상은 야 이거 아주 굉장하다 입니다. 일단 객실 먼저 둘러봅시다. 일단 이쪽으로 오시면은 와 침실. 오 난 이 침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? 호텔 침대 아니야. 더럽게 딱딱한 스프링 침대가 아닌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이쪽으로 오시면은 호텔 컨셉에 맞게 유카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방 구석에 문이 있길래 열어보니 오 와우 감성 죽이는 나만의 작은 온천 이라고 하기엔 조금 협소한 욕탕이 하나 마련되어 있네요. 좋지 않을까? 그냥 욕조인데? 내가 생각했던 그 온천이 아닌데? 원래 기대를 하면 하는 만큼 실망도 큰 법. 그래도 기왕이니 들어가서 크기나 한번 재봅시다. 아 괜찮네. 안 괜찮네요. 아 슬래퍼 여기 현관 신발장에 남학신이 있다고 해서 꺼내러 왔습니다. 야 이거 내가 나 이걸 신을래. 어?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래? 그러네요. 뭐 아무튼 옷 얼른 갈아입고 바깥 구경이나 가보죠. 갈아입던 중 그럴 듯한 일본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오이시쿠나레! 라고 당당히 외쳐봤는데 오이시쿠나레 라는 뜻이라네요. 밖에 한번 나가봅시다. 오 시원해. 야 뷰 지려. 네 뷰는 뭐 대충 이 정도네요. 예 객실 뷰는 대충 이 정도입니다. 그 뒤 다시 1층으로 내려가니 사장님이 메모세를 깔끔하게 재정비해 주셨는데 남자는 어쨌든 아래로 다리 길어 보이려고 허리띠를 한껏 올려놨었는데 남자는 내려매야 한다고 내려주시자마자 갑자기 비율이 스머프가 되어버리는 마법. 그 뒤 기만해도 재정비 받고 인생샷 찍으러 왔습니다. 아니 평소처럼 가랑이 쭉 벌리고 진심으로 촬영이 임했는데 아 이거 팬티가 안쪽에 팬티 한 장만 걸쳤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. 옆에 사람 있었으면 잡혀갔을지도. 사진도 다 찍었겠다.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 먹으러 왔는데 안녕하세요. 여기도 계시네요. 뭐야 후론트에서 손님 맞이. 복장 매무새도 정리해주시고 어느새 식당까지 와 계신 사장님. 어딜 가나 계셔서 쌍둥이신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더군요. 5시 오픈하자마자 예약을 해서 가장 멋진 자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만 저기요 아 진짜 동물이세요 제발. 살면서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으니 원 자꾸 돌발 행동을 하게 되네요. 얘 좀 잘생기게 나온다. 잘생긴 거야? 잘생겨 보이는데? 콩깍지씨였나? 분위기 때문인지 기분이 업된 아주머니가 서비스 멘트를 자꾸 쳐주시네요. 직원 부를 때 일본어로 뭐라 해? 어이 비루 가가테 꼬이 꼬라 라고 주문하면 실컷 얻어맞고 쫓겨나니 주의하세요. 형님 배고프니 장난은 이쯤하고 얼른 주문해보도록 하죠. 와 근데 지금 너무 편해. 와 촬영하는 거 이렇게 편한 거 나 진짜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이야 처음.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? 사람 없음 플러스 사람 한 명 없음. 매주미 귀타다. 그 후 음식이 금방 나왔습니다. 코스 2인을 주문해서 이 뒤로도 한참 더 나올 예정이니 일단 맛나게 한번 먹어봅시다. 소상 맛있다! 감사합니다. 여기에 낮술까지 곁들이면 이건 뭐 금상첨화가 따로 없네요. 요즘 애들이 많이 한다는 하트짠 김한혜의 권유로 해봤는데요. 부엉이같이 생겼어. 이 남자는 로맨스라는 감정이 없습니다. 역시 술은 이거죠. 달다 달아.
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겠죠. 다음, 모둠 해산물이 나왔습니다. 이 물고기를 닮은 우니는 그냥 그랬고, 찐소라는 잡내 없고 고소한 단맛. 마지막으로 와, 이 전복이 얼마나 맛있었냐면 전복이라면 치를 떨던 김한해가 맛있다며 제 목까지 탐하던 수준이었습니다. 그 뒤로 나온 튀김, 메로간장구이, 알밥에 알탕까지 진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. 자, 이제 저희는 맛있게 먹고 올라가서 씻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이 멋진 야경은 참을 수 없으니 한 장 찍고 갑시다. 자, 물탕에 물을 한번 채워봅시다. 어디 해야 되나? 이게 뜨거운 물인가? 오메 오메. 오. 오, 근데 이거 새벽에 혼자 화장실 갈 때 되게 무섭겠다. 왜? 소리가. 진짜 새벽에 좀 무서워서 둘이 손잡고 같이 화장실 간 건 비밀입니다. 잠시 후. 야, 지금 물이 반 정도 찼으니까 제가 들어가면 딱 될 것 같거든요. 최근 다이어트 실패로 인한 몸무게 증가로 옷이 드럽게 안 벗어지네요. 분명 턱걸이 챌린지 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등판이 무슨 껍질 깐 스팸 마냥 생겼네요. 이거 영상 유출되면 아찔하다. 그렇게 되면 위기를 기회로. 맥심 연락주세요. 좋아? 와, 소름 돋았어. 와, 진짜 들어가자마자 하루 종일 운전한 피로가 싹 없어지는 느낌이었네요. 좀 작다. 그치, 좀 작지? 어, 그게 김한해가 말하는 작다의 기준은 마치 콜럼버스의 지구는 둥글다를 안 믿던 사람들과 같습니다. 다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. 아니,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? 아무튼 아닙니다. 아, 이게 원래 썸네일로 이게 내가 등을 딱 찍어야 되거든. 원래 이렇게 뭐 예전처럼 이렇게 펌핑 잘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. 근데 이제 내가 운동을 지금 최근에 안 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. 그래서 결론이 뭐냐?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뒷모습으로 하자. 예,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먹을 거는 매색깡, 김한해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샤인머스켓. 그 떡거비를 너무 많이 가져오면은 짐이 늘어날 것 같아서. 하, 원래 술은 두꺼비인데 너무 많이 가져오게 되면 치울 때 번거로울까봐 하요 25도를 가져왔습니다. 자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취하십시오. 와, 두꺼비가 아니더라도 역시 여행 중 술은 뭐든 최고네요. 스트레스 풀려. 도수 높은 소주가 무서운 게 이런 토니워터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은 달달하게 넘길 수 있는데 어느샌가 되게 취해 있어. 네, 맞습니다. 맛있다고 벌컥벌컥 마셔대면 어느샌가 되게 취해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조심하시라고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날. 여긴 어디? 난 누구? 숙취도 깰 겸 잠시 나와 강합성 좀 해주고 슬슬 퇴실하러 가봅시다.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고 갑니다. 집 가는 길에 맛있어 보이는 해장국집이 있길래 못 참고 들어와 버렸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얼큰해 보이는데? 아우, 좋은데? 좋네요. 아우, 완국. 해장국도 다 먹어서 배도 든든하고 집에 오는 길에 구급차 길 터주기까지 해서 마음도 뭔가 든든해지는 귀갓길이었습니다. 아주 그냥 꿈만 같았던 1박 2일이었습니다.